삼성전자와 SK현대차, LG그룹 등 국내 재계 4대 그룹이 연말 정기 인사 및 조직 개편에 이어서 내년 사업 전략 구상에 돌입을 했습니다. 재계에서는 기업들이 주력 사업 위주의 인재 등용을 통해 각 대내외 위기 돌파와 함께 미래 먹거리 선점에 집중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관련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제 새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각내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조직 개편에 나서고 있고요. 미래 먹거리에 대해서 발표를 잇따라 하고 있는데 사실 조직 개편만 보더라도 네, 내년에 네. 어떻게 사업 구상이 될지를 조금 가늠할 수 있는 가늠자잖아요. 네, 어떻게 조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까? 네, 그렇죠. 뭐 4대 그룹에서 뭐 최근 들어 이제 정기 인사와 네. 그다음에 이에 따른 이제 조직 개편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정기 개편과 이제 정기 인사와 조직 개편을 통해서 과연 이제 향후에 내년도에 어디에 이제 집중을 하겠다라는 네. 그런 이제 포석을 좀 같이 보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특히 뭐 각 4대 그룹이 지금 뭐 주요 계열사 중심으로 해서 미래 먹거리 산업에 상당히 이제 집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네.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이제 그룹들이 AI나 전기차 관련 산업 등 이제 첨단 산업에 이제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뭐 삼성 같은 경우에는 AI와 이제 5G 통신 분야에 좀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난주에 인도의 통신 업계 2위인 바르티 에어텔과 5G 통신 장비를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뭐 지난 그러니까 여름에 이제 인도의 1위 업체인 릴리언스 지오와의 이제 장비 공급 계약에 이어서 뭐 인도의 1, 2위 업체가와 모두 이제 장비 공급 계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5G에 대한 투자가 뭐 내년에도 확실하게 이제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또 CDMO 관련된 분야도 여전히 관심 사항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캐퍼 증설을 통해서 아마 CDMO 관련된 분야는 지속적으로 확장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SK 같은 경우는 AI 생태계 구축에 좀 더 적극적인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특히 그룹 내에 SK 뭐 ICT 연합이라고 해서 AI 반도체인 사피온을 좀 더 활용한 공격적인 마케팅이 아마 이어질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LG 같은 경우는 뭐 올해 2차 전지 사업 관련된 부분은 상당히 좋았고요. 그다음에 전장 관련된 사업 부분 상당히 좋았습니다. 특히 뭐 LG 그룹 전체적으로 전장 관련된 그 수주 잔고가 100조 원을 넘어설 만큼 전장 관련된 분야에 상당한 투자가 본격적으로 이제 기업의 실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런 부분이 좀 더 집중화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미래 모빌리티 관련 분야에 집중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AI, 5G 전장과 같이 미래 먹거리 산업의 4대 그룹들이 좀 투자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건데 어쨌든 내년 경기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자구한 마력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관련해서 아래 하단에 있는 그 네. 기업들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투자 전략을 좀 어떻게 잡는 게 유효할까요? 네, 일단 보면 뭐 내년 경제에 뭐 세계 경제가 좀 둔화된다라는 네. 그런 얘기 때문에 각 기업들의 투자가 많이 좀 줄어들고 있는 맞아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그룹들의 이제 주력 사업이다라는 분야에는 투자가 그렇게 줄지 않고 계속 좀 늘리고 있는 것도 감안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 이렇게 이제 기업들이 뭐 자기네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물론 못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관련 기술을 갖고 있는 다른 기업과의 연합이나 제휴를 통해서 아마 시장을 확대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분야에 관련된 기업들의 좀 더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 뭐 내년에 조금 주요해서 보셔야 될 이제 업종을 보면 세 개 정도 제가 이제 추려봤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5G 통신 관련 분야입니다. 뭐 국내 5G에 대해서 일부 이제 사업자들에 대한 주파수 이제 할당 취소에 대한 이제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5G 관련돼서 전국망보다는 특화망이나 그다음에 해외 관련된 이런 이제 5G 설비 투자에 대한 부분이 좀 더 시장에 부각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특화망인 이음망에 대해서 각 기업들의 투자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인도를 비롯한 해외 시장에 5G 관련된 통신 장비를 수출한다라고 보면 통신 장비 관련된 특히 기지국 관련된 회사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뭐 대표적으로 뭐 RFHIC나 뭐 HFR, 그다음에 KMW, 이노와이어리스 같은 그런 기업들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2차 거전지 관련된 분야는 여전히 시장의 뭐 중심 사항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와 관련돼서 장비 업체 관련돼서 좀 더 관심이
함께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네. 특히 자동차 전장 관련된 부분은 뭐 미국 IRA 법안과 관련돼서 뭐 완성차 업체뿐만 아니라 부품 관련 업체에서도 좀 더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굵직하게 세 가지의 섹터로 나누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5G, 2차전지, 자동차 관련 기업들까지 차례대로 소개해드렸으니까요. 투자 포인트 잡는 데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루코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